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그 증거로 내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한번 잠깐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권사님이 어떻게 이걸 증명을 할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짝 오시고. 권사님은 이름이 뭐예요? 저는 중문교회 박영수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중문교회. 중문교회. 마스크 벗어서 괜찮아. 이쁜 얼굴 보여줘야지. 그렇지. 근데 권사님이 이제 간암이 왔었어요? 아니, 간경화. 간경화. 예. 뭐 경화나 사촌이니까. 그래서 그 간을 뜰 수 없어서 간 이식 수술을 명령받았죠? 아, 그게요. 제가 몸이 너무 컸었어요. 아, 컸는데 지금은 날씬한데. 제 몸이 정상이 아니고 이제 심장이 기능이 같이 나빠지더라고요. 간이 나쁘니까. 마이크 바짝 대고. 그래서 그 간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 선생님이 간 이식밖에는 없다. 그렇죠. 쓰러져. 이식. 그래서 그럼 이식을 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세포가 약간 비슷해야 되니까 누구를 선정했습니까? 그래서 딸 둘을 선택을 했고 선택을 하다가 이제 우리 중문교회에서 저를 중심적으로 진짜 목사님이 애쓰셨어요. 그냥 중보기도로 날마다 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막내딸이 그래서 줬어요. 딸 둘이 한 사람도 안 되고 네. 딸 둘의 두 사람의 간을 절반씩 띄어서 붙여서 우리 엄마한테 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야, 이거는 무시무시한 수술이다. 그런데 그 딸 둘이 그렇게 엄마를 위해서 간 절반씩을 그래서 그 이식하기로 딸 둘이 동의했어요? 둘이 다 사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사위들이 일단은 그렇다 안 그렇다 그것만 대답하면 네. 돼. 했어요? 그 이야, 둘이 검사를 했어요. 됐어요. 내가 미리 말할게. 진짜 딸 잘 두셨어. 딸 잘 두셨어. 요즘 딸들이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간 절반씩 거의 불가능하다고. 야, 그 딸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전체 시간이 수술이 몇 시간 했어요? 14시간 했어요. 그러면 같은 방에 이제 눕혀놓고 딸 둘이도 눕혀놓고 거기서 간 절반씩을 채취해서 엄마한테 이식해서 세 명이 동시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죠? 얼음 주머니에 정정할게요. 우리 막내딸이 선택이 돼갖고 큰딸은 저 수술할 때 밖에서 3시까지 대기했더라고요. 그렇고 하나로 되니까 집에 가도 좋다 이렇게 됐어. 결국은 이제 둘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명만 돼도 된다. 네, 네. 그래서 수술을 14시간 하게 됐죠. 네. 수술을 해보니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어.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주렁주렁 뭐가 잔뜩 달려와 있어가지고. 당연하지. 예수님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묻는 말만 깔끔하게 대답해. 길게 하지 말고 꼭 장경동 닮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말이 길어. 그러니까는 말. 그러니까 이 간 이식 수술이 제일 힘든 게 왜냐하면 세포를 다 이어야 되니까. 그래 14시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간 이식 수술한 그 흉터를 보면요, 권사님 배 한번 들어볼래? 아, 지금 복귀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일부러 보자 그런 거야. 진짜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찢어버려요. 맞아요. 샥 터졌습니다. 맞아요. 내가 간 이식 수술한 거 봤거든요. 샥 하는데 그래서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기도하는 순간에 드디어 지금부터 이제 사건입니다. 갑자기 환상이 열렸나요? 아니, 입신을 하였나요? 환상을 했나요? 입신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입신도 같이.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그걸 성경적인 말로 비몽사몽간이라 그래요. 네. 비몽사몽간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먼저 해주시고 저를 옆에 오른쪽에 오셔서 저 수술한 부위를 만지고 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찬식이면 포도주와 떡이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고 나타나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 떡을 어떻게 입에 넣어줬어요? 어떻게? 아, 그게 이렇게 저기 봐요. 하얀 수저인데 수저로 이렇게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거는 내 몸이니. 야,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해서 꿀꺽 먹고. 먹고 그다음에. 또 이것은 내 피니라. 이걸 받아 먹어라. 그래서 또 꿀꺽 먹고. 이야, 주님이 직접 성찬하시는 거예요. 직접.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찬식을 주님이 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만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 염려 마라. 아무 염려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말씀해 하리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새까만 마귀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저는 이제 황홀해갖고 팍 있는데 순간 복면을 쓴 세 사람이 이쪽 창문에서 나오고 저쪽이 창문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생시처럼 다 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 컴퓨터에 앉아있고 한 사람은 막 뒤지더라고요, 서랍을.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정광 목사님을 죽여야 된대요. 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은 애국하시는 운동하시는 목사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네가 왜 죽여? 내가 일어가면서 정광 목사님은 내가 지킬 것이다 그랬더니요. 그 독약이 제 손에 있었어요. 그 이 독약을 제 손에서 떠나지 않게 뺏기지 않으려고 엄청 이렇게 몸부림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났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의 옆에서 걱정 마라. 나라 걱정하지 마라. 정광훈 목사님은 내가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애국운동은 주님이 직접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내가 힘이 떨어지고 너무 낙심하니까 권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세계적 간증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한테 까불면 안 돼, 알았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 주님이. 아멘. 그러면 거기에 나를 죽이려고 나타난 까만 세 마리 마귀, 그 세 마리가 누굴까? 한 놈은 아니고 한 놈은 북한의 김정은이고 또 한 놈은 또 어떤 놈인지 모르겠다. 문재인이 그 놈 어디 아시겠는데. 마귀도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 오기 전에 국정원이죠. 이청 교수님 27년 있었던 국정원으로부터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북한이 정강원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목사님 경호원을 철저히 세우시고. 국정원에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얼른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 나는 죽으면 나는 부활해. 부활. 쟤들이 나를 죽이면요 영원토록 니들은 정권 못 잡아. 왜? 노무현이가 죽으니까 부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요 난 차라리 더 나아요. 나 하나 죽어서 영원히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면은 그게 훨씬 낫지. 이 고생 안 해도 되고 빨리 한나라 가면 되고.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죽여도 좋고 가만놔둬도 좋고 나를 살려주면 나는 계속 대한민국 운동할 것이고 죽으면 나는 부활해서 할 것이니까. 자, 권사님,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마치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성찬식을 주셨는데 지금 몸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때 수술하고 예수님이 만져주신 뒤로요 한 1점도 통증이 없어요. 이야, 세상에. 참 기가 막혀. 참. 근데 평소에 권사님 신앙생활 잘했나? 어떻게 하나? 잘했어요. 잘했어.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잘해야 이런 위험한 시험이 올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미리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놓으란 말이야, 보험을. 아멘. 나는 이 말을 장경동 목사한테 처음에 듣고 내 가슴에 눈물이 나는데요.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기억하고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하도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 입원비, 내가 입원비 500만을 붙여줬어. 이 권사님한테 500만을 내가 붙여줬어. 하도 감사해가지고. 여러분도 내가 병원에 수술하거든 내가 500만을 붙여줄 테니까
꼭 권사님처럼 환상을 보란 말이야, 환상을. 환상을 보면 내가 500원을 붙일 테니까. 권사님, 이제 남은 생애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아멘.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나를 살렸으니까 권사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제가 또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책임진다고 했지.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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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주일날 설교할 때 중에 18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닌단 말이야. 지금도 다니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사이도 지금도 다니고 있다고. 여러분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지 권사님은 그 당시에 주님이 열어줘서 봤을 뿐이고 여러분은 못 보고 있는 거야.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나처럼 깜빵을 세 번 갈지라도 나라를 살려놓고 한국교회를 살려놓고 천만 조직 운동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걸기를 바랍니다. 대전 한번 물어보자고. 대구서도 했고 광주서도 다 했는데 자 나는 앞으로 남은 생애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생명 바쳐서 하면 일을 하리라. 동의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주먹 다 드시고 옆에 자여야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작. 그렇지. 그 다음에 앞뒤로 해봐요. 자 아무리 봐도 너밖에 없어. 시작. 다 앉아요. 요렇게 놓고도 8월 15일날 안 오기만 해봐라. 내가 머리를 다 깎아버려. 혼자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다 10사람 이상 확보해서 8월 15일 한 주일 남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천만 조직을 완성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내가 이번 주에는 천국을 이제 하고 지금 빨리 또 천안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빨리 빠져나갈 텐데 나머지 우리 또 우리 오영성 목사님 통하여 좋은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수도권을 담 수도권 하루에 세 번씩 수도권 수도권을 뺑뺑 돌아서 수도권에서 내가 800만을 해놓을 테니까 대전은 더도 말고 50만만 책임져서 그날 데리고 오라 이 말이야. 아멘.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할렐루야.